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요즘 미국에서 가장 핫한 정치 스타, 민주당의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연방 하원 의원이 요즘 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이른바 그린 뉴딜 정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우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에너지 정책에 또 부유세 70%까지 담겨있는 그야말로 급진적 정책 패키지, 바로 이 그린 뉴딜 정책입니다. 반발도 크지만은 관심도 높아지는 등 미국 내에서 아주 전국적인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자, 주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그린 뉴딜 정책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그게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이 미국 뉴스 보다 보면 이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경제적 불평등 그리고 기후변화 등을 해결하기 위한 뭐 일종의 경기부양 프로그램, 그것을 이제 그린 뉴딜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네. 1930년대 그레이트 디프레션, 대공황이죠. 대공황 시절에 당시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 뉴딜 정책으로 그 당시 대공황을 이제 극복해냈는데, 예, 그 뉴딜 정책을 본따서 그린 뉴딜이다 이렇게 이 명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좀 굉장히 그 친환경적인 그런 혁신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재생에너지를 100% 달성하자, 아,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제로, 탄소 배출을 제로화시키자. 그러니까 2019년이니까 사실상 10년입니다. 앞으로 10년 네, 안에 네. 이렇게 그 재생에너지 100% 시키자는 얘기고요. 최상위 소득계층에 대해서 뭐 이 시간에도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최고 세율 70%를 부과하자는 거. 그러니까 오카시오 코르테즈가 이제 주장해서 논란이 됐던 그 부유세 70%도 사실은 이 그린 뉴딜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예, 오카시오 코르테즈 연방하원 의원과 에드워드 마키 연방상원 의원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에드워드 마키 연방상원 의원 민주당이고요. 올해 72살입니다. 매사추세츠 연방상원 의원이고 그 민주당의 최고창급 베테랑 연방상원 의원이고, 오카시오 코르테즈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29살에 뉴욕 연방하원 의원 루키죠. 네. 루키와 최고 베테랑이 함께 손을 잡고 이번에 이렇게 그 정책, 굉장히 혁신적인 진보적인 정책을 그 결의안을 이번에 그 발의하면서 상당한 또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네. 그린 뉴딜 정책이 그 단어상으로 보면 굉장히 좀 간단하게 네. 느껴지는데요. 내용은 굉장히 급진적인 네, 것처럼 급진적이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네. 이게 현실화되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네, 그런 점이 가장 이 정책을 볼 때 드는 의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그게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한다면 의문을 좀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예, 이 그린 뉴딜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급진적인 정책이고요. 그래서 워낙 급진적이기 때문에 보통은 의회에서 이제 법안으로 발의가 되는데, 이것을 현실화시키려면 워낙에 급진적이다 보니까 구속력이 없는 결의안 형식으로 이번에 그 발의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법안이 아니라 결의안 형식으로 발의됐다는 점이 있고요. 굉장히 그 사회주의적인 내용. 요즘 그 민주당 내에서도 또 워싱턴에서 이 소셜리즘, 뭐 소셜리스트 이런 얘기가 굉장히 지금 또 이 뭐랄까 하나의 트렌드 단어처럼 좀 떠오르고 있는데, 이 사회주의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이 사회주의 관련한 담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뭐 대선 주자들 간에도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죠. 버니 샌더스 연방 그 상원의원이 어제 이 공식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머니 샌더 상원 의원도 굉장히 그 사회주의적인 점을 강조하는 굉장히 진보적인 의원인데, 여기에 더해서 일부 대선 주자들은 좀 거리를 두려워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카멜라 아리스, 이곳 캘리포니아 연방 상원 의원 같은 경우 이미 대선 경선 출마해서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데, 본인은 사회주의 민주당원이 아니다. 나는 사회주의가 아니다. 그래서 네네. 일각에서 카멜라 아리스도 사회주의 아니냐는 시각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일찌감치 본인이 스스로 얘기했습니다. 자기는 사회주의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카멜라 아리스가 얘기해야 될 정도로 요즘 이 소셜리즘에 대한 그런 그것이 새로운 또 미국의 화두가 되고 있는데, 어찌됐건 이 그린 뉴딜의 핵심은 그거죠. 미국의 전력 수요를 100% 청정에너지,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화석 연료를 이제 이 2030년까지 2030년 이후부터는 쓰지 않기로 하자. 이제 그게 이번 그 그린 뉴딜의 핵심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 화석 연료 사용을 영구적으로 중단한다. 석탄이라든가 이런 걸 완전히 이제 쓰지 말자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카시오 코르테즈가 그린 뉴딜을 발표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냈냐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인 메시지인데, 아주 단호한 내용에서 뭐라고 했냐면, We don't have a choice. We do not have a choice.
We have to get to 100% renewable energy in 10 years. There is no other option.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10년 내에 100% 재생에너지에 도달해야 합니다.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아주 뭐 대단히 아주 명확하죠. 어려운 말도 없고 그래서 누구나 이해할 수는 있는데 이 말 자체는 이해가 되는데 근데 아무튼 이게 굉장히 그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카시오 코르테즈의 이런 급진적인 과격한 이런 결의안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사실 우리가 요즘 피부로 느끼고 있잖아요. 뭐 시카고나 미네소타는 거의 북극 같은 지금 혹독한 추위가 불어닥치고 있고 우리는 지금 LA에 있지만 사실 LA도 LA 하면 1년 내내 1년 12달 내내 따뜻한 곳이었는데 요즘은 너무 춥지 않습니까? 춥죠. 예, 추워가지고 네. 요즘 더군다나 이 따뜻함을 느낄 그 때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매일같이 LA도 지금 추운 날씨 연속이니까 이제 이런 현재 상황을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면서 오카시오 코르테즈의 주장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10년 이내에 탄소 배출량을 지금 오카시오 코르테즈는 아예 0%로 만들자고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지금보다 좀 급격하게 줄이지 않으면 정말 좀 심각한 거 아니냐 우리가. 우리는 막연하게 뭐 이건 뭐 100년 후 200년 후에 얘기겠지 하지만 그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갑자기 지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 아니냐. 그래서 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자는 이 오카시오 코르테즈의 결의안에 많은 그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은 아시다시피 자본주의의 뭐 심장 같은 국가지만 워낙에 자유주의가 발달한 나라다 보니까 복지적인 그러니까 약간 사회주의적인 면에서 굉장히 좀 낮은 편이죠.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복지 수준이 낮은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심각한 소득 불평등 속에 많은 사람들이 그 어떤 그 사회적인 안전망 없이 뭐 LA에서도 보지만 노숙자로 전락하는 이런 상황 많이 보고 있는데 이런 점을 지적해서 그런 것을 좀 막아보자 이제 이런 얘기 그래서 많은 일반인들 뭐 서민들의 어떤 일단 관심을 얻는 데는 성공하지 않았나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CNN도 보면은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소셜리즘에 대한 찬반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오카시오 코르테즈 네. 하원의원의 메시지는 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현실을 너무 도외시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이게 과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정책이냐. 네. 이런 데는 좀 아무래도 의문이 좀 그렇죠. 드는 거죠. 원칙적인 면에서야 사실 오카시오 코르테즈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뭐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사실은 탄소 배출이 많아져서 지구가 기후 위기 겪고 있다는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고 공감하는 부분인데 문제는 과연 지금부터 10년 안에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한다는 게 이게 현실적이냐. 그러니까 기후변화 심각성을 인지하고 에너지 정책 변화의 필요성까지도 공감한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지금부터 10년이란 게 길 것 같지만 또 이게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줄인다는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결코 긴 시간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 예를 든다면 그런 상황 과연 견딜 수가 있겠는가. 극단적인 예로 자동차 없이 지금 자동차들이 거의 뭐 요즘 수소자동차나 전기자동차 같이 친환경적인 차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개솔린차가 아직은 대세죠. 뭐, 대세인데 극단적인 거의. 예로 자동차 없이 걸어다니는 생활을 하라고 한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취지는 공감하지만 내가 너무 불편해지는데 힘들어지는데 차 없이 차 없이 생활을 하라고 그러면 직장 출퇴근부터 해서 어디 마켓에 쇼핑 갈 때도 그렇고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과연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이게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의 저명한 환경학자도 NPR 그 방송과 인터뷰에서 그린 뉴딜의 한계를 언급했는데 현실적인 목표는 이 환경학자가 볼 때는 한 2050년까지 순 제로 탄소 경제에 도달하는 거 그러니까 탄소 제로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길은 맞지만 지금 2019년이면 최소한 2050년까지 그러면 네. 40년 정도거든요. 네. 그 정도의 여유를 두고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2050년쯤에는 정말 탄소 제로를 시대를 한번 맞아보자. 뭐 이렇게 해서 노력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2019년인데 2020년인데 2030년이면 이제 10년밖에 안 그렇죠. 남았는데 네. 2030년에 탄소 제로에 도달한다는 건 너무나 엄청난 도전이다. 이 환경학자도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인간이 그 역사적으로 이뤄낸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탄소 배출을 감축해야만 가능한 수준인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살고 있는 현대인들이 부담해야 될 고통이 굉장히 클 것이다. 실제로 탄소 배출 제로를 2030년까지 하려고 한다면 지금 누리고 있는 그런 많은 문명의 이기들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 뭐 예를 들어 냉장고 없는
그런 삶을 살라고 그러면 이건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네. 과연 그걸 감수할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그런 예가 되겠죠. 그래서 그린 뉴딜은 2030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좀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고요. 공화당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 그린 뉴딜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미치 맥코넬 원내대표를 비롯한 상원의원들이 이 expensive and impossible to afford. 그래서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그리고 너무 불가능하다. 재정적으로 이 뒷받침하기도 좀 불가능한 그런 정책이다. 그런데 재미난 게 미치 맥코넬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서 반드시 이 그린 뉴딜은 내가 상정하겠다. 그래서 얼마나 이게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를 이 전 국민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상정을 해서 연방의회에서 이게 논의되고 이거를 이게 아주 공론화되게 만들겠다고 미츠 맥코넬이 할 정도로 이 그린 뉴딜은 그냥 무시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이거 공론화시키겠다고 아주 얘기할 정도인데요. 아무튼 공화당도 이 그린 뉴딜에 대해서 강력히 지금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 파리 조약을 탈퇴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이 민주당으로서의 또 대안. 네.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건 것 같아요. 이게 지금 10년 내에 성과를 내자 이런 거는 이제 이건 뭐 솔직히 말해서 참 비현실적인 주장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비판만 하면서 끝날 것은 아니고 그렇죠. 뭔가 지금이라도 조금씩 뭔가 이렇게 트라이를 해봐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죠. 뭐 이런 그런... 쪽으로는 좀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뭐 생각은 그렇죠. 들어요. 공화당처럼 저렇게 약간 네. 어떻게 보면 약간 조롱하는 것 같긴 한데요. 그렇게 넘길 것만도 아니지 않냐. 이런 네. 생각도 좀 들어요. 네. 네. 이게 이제 부분적으로 좀 보완을 해서 네. 현실을 가능한 정책으로 좀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무조건 안 된다. 그렇죠. 이걸 뭐 이제 상정을 해서 이게 안 되는 정책이라는 걸 보여주겠다 이렇게 비판만 네. 하기보다는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그린 뉴딜뿐만 아니라 많이 그런 부분을 겪죠. 뭔가를 하려고 생각하다 보면 딱 아 이건 이러저러해서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아예 시도조차 안 하고 그냥 포기해 버리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 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어떤 일을 하려고 보면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 네.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따라서 사업을 할 때도 무언가를 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감안하고라도 시작을 해야 그 과정에서 많이 시행착오를 겪고 그렇죠. 하더라도 결국은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그린 뉴딜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그냥 그 무시하기보다는 그래도 이런 취지를 생각해서 좀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오카시오 코르테즈가 엄청난 관심, 인기를 누리는 것만큼이나 또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돈키호테 같은 취급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오카시오 코르테즈는 어디서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만 하고 있다는 생각을 또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사람은 어찌됐건 지금 29살의 어린 젊은 나이에 웨이트레스 출신에 정말 그 혜성같이 나타난 급진 진보주의자,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인물인데 이 굉장히 그 미국에서 보더라도 또 워싱턴 정치권에서 보더라도 어느 모로 보나 굉장히 이질적인 존재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더 이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볼 소지가 있는데 근데 메시지가 옳다고 한다면 그 메시지를 좀 들여다볼 필요도 있다. 그 메신저가 이상하다고 해서 메시지 자체를 아예 듣지도 않고 그냥 무시하기보다는 좀 그런 이 메시지 자체를 우리가 메신저랑은 좀 따로 떼어서 좀 바라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다소 비현실적이고 과격한 주장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보완할 생각을 해야지 아예 무시할 생각은 좀 그렇다. 그래서 녹색 참여 소득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이 그린 뉴딜 정책에 보면 어떤 거냐면 그 이런 그 실험에 어떻게 보면 실험이죠. 실험이고 어떻게 노력인데 이런 노력에 동참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그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고 가스 난방 수도 같은 것을 친환경적으로 사용하고 이런 부분 그리고 뭐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고 농산물을 유기농 농산물만 사용하고 또 석탄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제 걸어 다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사실 동참한다는 게 지금 현대인의 삶에서 보면 쉬운 게 아니죠. 쉬운 거라 굉장히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정책에 동참하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을 주겠다는 게 녹색 참여 소득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생태적인 이동을 조건으로 해서 기본 소득을 지급하는 실험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지금 말씀드린 자동차도 사용하지 않고 플라스틱도 사용하지 않고 그런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곳에 가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따로 혜택을 주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이제 유도해내는 그런 정책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카시오 코르테즈가 그런
정책을 펴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이제 부유세를 70%를 걷어가지고 이런 데서 쓰자 이제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논의 과정에서 사회 대다수가 합의할 수 있는 대타협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의 그 조정은 거쳐야 되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LA에서 매일같이 이 따뜻함을 느끼기 어렵고 굉장히 춥다는 느낌을 받고 살아가는 이런 시점에서는 좀 이런 그 그린 뉴딜 정책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도 좀 있지 않나. 근데 이거 정도 추위는 있으면 좋겠어요. 계속됐으면. 이거를 춥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난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 아닌가 생각들어요. 이게 뭐가 추워요? 네? 영하 뭐 12도, 25도 뭐 저기 미니아폴리스 같은 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건 추운 것도 아닌데 뭐 한 아침 온도가 한 40도 정도 떨어지면 아이고 이거 이렇게 추워서 못 살겠어. 이것도 좀 문제라니까. 생각이 좀 들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